그놈과 손을 잡다니. 기사단에서 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. 그놈의 기사단 까다롭기도 하지. 나도 백과 친하고 싶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. 아, 그건 걱정 안 합니다. 시간이 됐다. 시간이 더 필요. 보시는 분도 있고 소몰인데 소몰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부두술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몰이에서 잘 보세요. 아이고 죽었다.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. 죽어버렸냐. 에 몹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몹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에, 저 빼고 다 중국 애들이에요. 저는 운전부두고요. 몸몰이용으로 세팅을 했어요. 오로지 활력. 피통 95,000까지 맞췄고요. 모저 800대. 공격력은 하나도 없어요. 오로지 생명력 흡입이랑 적생 그리고 이런 거 얼리는 거
허리 대신 얼려주는 거예요. 어우, 반지. 오랜만에 반지. 반지 먹었습니다. 저는 다 주워요. 다른 사람들 안 줬는데 저는 다 주워요. 중국 애들은 희한한 게 가끔 저 어미들을 앉아 어미들 저 정열을 안 잡고 그냥 위에부터 잡는 애들이 있어요. 희한해요. 아, 오늘 이렇게 피가 잘 달지. 에, 소머리에 꼭 서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서리 법사 필요 없습니다. 운부가 서리의 법사 대신하면 됩니다. 푸른 섯을 차고, 푸른 섯이라는 무게를 차고, 공격 속도, 빈결 확률 높은 걸로 차고, 얼려주면 됩니다. 제 랩이 지금 34랩이죠. 랩에 얼마나 되는지 파티 사냥하면서 보세요. 저도 1랩은 합니다. 저 랩일 때는. 아, 또 그냥 나가려고 해요. 쟤네들 바보예요. 희한한 애들이에요 아주. 네? 정말 짜증나요 중국 애들. 이걸 잡고 가야지. 네. 버프 키려고 간 건지 맨날 안 잡고 나가요. 안 잡고. 다 잡아줍시다. 잡아줍시다. 아, 버프를 너무 빨리 켰더니 벌써 사라졌네요. 에, 부두술, 대장의 부두술 꼭 켜주는 게 좋고요. 소머리, 운부. 에, 파티원들의 공격 속도를 30% 이상 올려주기 때문에 좋습니다. 얼려주고 있어요. 제가 얼리는 거예요. 서리법사가 얼리는 게 아니라 쟤도 서리법사이긴 하는데 에, 얼려주는 건 저도 같이 얼리고 있어요. 네, 경험치도 먹고. 아, 그 뭐 죽지도 않았는데 꽉 찼대 벌써. 이 정도만 죽고 나가죠. 죽지를 못해, 죽지를. 아이고, 힘들어. 오늘 몇 판을 했는지 모르겠네. 잘 보십시오. 잘 봐주세요. 몹을 모아주는 역할을. 어우, 못 봐라, 못 봐라. 엄청 많다. 얘 아까 못, 저기, 리차드라고 중국 애가 바바로 아까 몸몰이 토작이라고 해서 토하게 하는 작업, 어미. 그러니까 토하게 하는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. 어우, 좋아요, 좋아. 렉 쩔죠? 몹 보세요. 몹 양을 보세요. 엄청 많죠, 몹. 이렇게 하면 랩업이 순식간에 단다는 겁니다. 지금 불지오 10단이고요. 저는 레벨이 34렙. 반갑습니다, 황지연님. 너구리님이 퇴장하셨네. 너무 느리니까. 게임이 좀 회선이 좀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맥이 있습니다.
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 보세요. 그것도 괜찮습니다. 동영상은 그래도 안 느려요. 올라온 거 보면. 잡몹은 버리고 바로 보물 몸무리를 하러 가야죠. 아우, 많아요. 많아. 많이 오네요. 또 근데 몹이 모이는 속 양을 보세요. 몹의 양. 네, 지금 랩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? 세 칸이에요, 벌써. 아까 한 칸이었는데, 내려왔을 때. 네, 쭉쭉쭉 올라갑니다. 쭉쭉쭉. 쭉쭉쭉쭉쭉. 네. 쭉 가야죠.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. 예, 누구는 또 랩업 하네요, 중국에. 아우, 렉 썰어, 렉 썰어, 렉 썰어. 몹이 알아서 옵니다, 메뚜기 떼 때문에. 메뚜기 떼가 몹을 끌어 모아줍니다. 이미, 부묘 여기를 부패한 묘실 지하를 이미 바박 한번 휘젓고 다녔어요. 몹을 죽이지 않고 휘젓고만 다닌 겁니다. 그 상태로 내려오면 몹이 엄청 많아집니다.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소몰이 토작 요 옆에 있는 애, 여기 혼자 톨로 서 있는 아줌마들, 머리, 아줌마 머리 한 애들. 이게 어미들인데 얘네가 톨을 해요. 톨을 하면은 몹이 자꾸 늘어나요. 좀비들이. 예, 벌써 하나, 둘, 셋, 네 칸째예요. 지금 아까 한 칸에서 벌써 네 칸이 됐어요. 대재앙의 부두술 켜주고. 아, 구토하는 피바람 좀비. 얘가 어미인데. 아우, 죽겠네, 저도. 피통이 막, 불을 쏘는 애라서, 바닥에 장판 까는 게 아니라, 불장판을 까네, 불장판. 불 때문에 죽겠네요. 아이고, 죽겠다, 죽겠다, 죽겠다. 불장판 때문에 죽겠다. 맥 떨고. 불장판, 불장판. 아, 물약이 안 빨려요, 지금. 구토하는 피바람 좀비. 아, 진짜, 요거. 빨리 누워야 되는데.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마리에요. 아이고, 누웠다, 저. 누웠어요. 말하다 보니까 누웠어요. 못 봐가지고. 누웠어요. 아쉽게도. 아, 버틸려고 했는데 물약이 안 빨리길래. 핑계를 대자면은 채팅방 보다가. 카카오님? 이게 다가 아닌데 조금 더 재밌는데 끝까지 보시면은 몹을 왜 저렇게 많이 모이나. 레벨업. 아유, 버벅대. 말을 막 버벅대네. 어, 피가 또 안 차요. 피가 너무 안 차네요. 아이, 대장 쓰면 이게 도망가네, 자꾸. 죽겠다, 죽겠다.
않을까 싶겠어. 얘를 잡아서라도 피를 채워야지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무기를 바꿔쳐야지. 생업으로 바꿔야지 살겠네요. 무기를 그때그때 맞게 또 체인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스왑 해줘야 돼요. 또 죽겠어요. 또 피가 너무 안 차요. 와우. 너무 센데요, 몸이. 구토하면은 피바람 좀비가 너무 세요, 얘가. 거의 보스 왕 수준인데요. 수준이. 아, 또 놓쳤다. 아, 이거 또 도망갔어. 아. 아, 또 죽겠다, 또 죽겠다. 채우고 또 와서 아우 겨우 잡았어요. 겨우 잡았어. 진짜 힘들다. 저 이거 하나 주냐 지팡이. 들끼리 또 잡네. 좀만 기다리겠고 그걸 못 참아요. 네, 반갑습니다. 금복주님, 손님. 예, 지금 부패한 묘실에서 구주술사 몸몰이 하고 있어요. 뭐 친구 맺어놓으면 지가 또 한동안 접속을 안 해서 지워버리면 또 친구 요청하고. 한 명이 나가버렸네요. 안 오나? 다시 올려나?
하여튼 좀 주스러 갈까요? 제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보시면은 벌써 네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째 차고 있어요. 함량 접속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소몰이 아직 소몰이도 남았고 흐벌도 남았고 몹 조금 있다가 엄청 모아놨거든요. 제가 얘네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게요. 400마리 한 번에 잡아보고 싶어요. 어떤 분이 400마리까지 잡았는데 700마리도 잡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한 번에 저의 로망입니다. 운부의 운전부두의 어떤 낙이라고 할까. 몰이를 하는 재미. 몰아놓고 막 사람들이 차가 나면은 좀 시열이 있잖아요. 엄청 많은 데서. 그게 참 재밌어요. 이런 거 다 아깝지만 다 뽑아야 돼요. 아, 진짜. 옛날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아까워서 다 못 보겠는데. 최대무기 뭐 공 이거 구멍 없다고 버려야 돼요. 구멍이 없어서 극학도 없고 뭐 와 이거는 뭐야. 최소무기 최소무기공력 사이트 지능 399. 와 이런 거는 우리 확장트 때 잘하면 쓸 수도 있는데 아깝네요. 일단 놔둬보자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럴 때는 이런 것도 소중한 건데 쓰레기긴 하지만 반지 요거 하나 나왔네요. 극화도 없고 아깝네요. 보조 때문에 지금 안 버리는 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, 근접 피해 감소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야 되겠다. 아이고 아까워. 구멍이 없으니까 다 뽀개야 돼요.
가네요. 어쩔 수 없네요. 한 명이 없어서. 한 명이 없지만 그냥 갑니다 우리끼리. 사람이 한 명이 갑자기 빠졌네요. 아쉽네요. 빨리 잡으려면 한 명이 필요한데 경험치도 많이 주려면. 얘네들 지들끼리 가서 왜 죽고 그러지? 아, 소몰이 하실 분이 없나? 아우, 전설 하나 떨어졌어요. 전설이 하나 떨어졌네요. 쓰레기만 또 주셨네. 아, 세뇌는 필요 없는데. 쓰잘데없는 것 또 나왔네요. 아, 죽겠어, 죽겠어. 키워야 되는데. 아, 오랜만에 주워봐요. 맨날 못 죽고 맨날 버리고 갔는데 오늘은. 어, 세뇌 좋은 거 나왔다. 세뇌가 중국 애들이랑 하는 거라 뭐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. 아우, 벌써 구에 아까 몰아놓은 것 때문에. 반갑습니다. 그냥 구경님, 황지아님.
아까 몸 많이 몰아놨어요. 아, 데미지 딜러가 없어서.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분 없어요? 황지아님? 게임 디아블로 하세요 혹시? 아이고, 저분도 보고 가시지. 디아블로 지금 하실 수 있으신 분, 소몰이. 지금 몇 렙이세요? 들어오실 수 있어요? 방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? 신청하시면 돼요. 제 방제 제 아이디 있죠? 신청하시면 바로 제가 초대해드릴게요. 자리 하나 있잖아요. 몇 렙이세요? 아,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. 아, 이런 거 미쳐 극대화 피해. 이거 나중에 아쉽다. 포기하지 어쩌겠어요. 성전사가 양성 무기를 한 손으로 쓴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거 구멍만 있으면 이런 거는 안쪽에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뭐 지금이야 너무 넘치니까 저런 게. 같이 게임하실 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잠깐 들어와서 하시든지요. 소플 하는 것도 좋은데 뭐 물론 이제 게임이 아시겠지만 레벨업을 하는 그 맛으로 하니까 또 빨리빨리 레벨업되는 그 재미로 지금 저도 파티 사냥을 해요. 뭐 혼자서 즐기는 것도 또 나름 재미죠. 네. 천천히 세세하게 돌면서. 저도 그냥 자유방, 아니 공개방이라 가지고 공개방에서 놀다가 아는 동생이 하도 파티 사냥하는 게 무슨 그 제가 지금 활동하는 게 오늘의 유머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. 거기에 디아블로 게시판에서 아는 동생이 열심히 활동하더니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더니 처음에는 하여튼 좀 지원받고 하면서 랩업하다 이제 제가 좀 세팅해서 사냥하고 있고요. 아 이제 버린 바른 잘 되지. 아우 100렙짜리 벌써 3개시면은 뭐 고렙이시네요. 저보다 저는 겨우 이제 고렙 100렙짜리 하나 있어요. 서리법사로 하나 키웠어요. 저기다 아까 잔뜩 몰아놔가지고 넘어가면 렉 발생해요. 넘어가면 안 돼요. 아시겠지만 벌써 가자마자 쟤 죽었다. 아이고 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. 이거 몹이 계속 나와요 지금. 제가 아까 몰아놔가지고 얼마나 계속 내려올지 모르겠네요. 해보니까 서리는 아 별로예요. 너무 잘 죽고 운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아 꽉 막혀서 못 내려오는구나. 얘네 꽉 막혔네 입구가. 아우 뭐 보여드릴게요. 빨갛네요. 새빨갛죠. 잔뜩 몰아놨거든요. 흐벌도 이렇게 잔뜩 몰아놨어요 지금. 뒤에로 새빨가요 뒤에. 렉 때문에 사냥이 안 돼요. 근데 한 번에 올라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 방송 시작한 뒤로 벌써 제가 9칸이 쳤어요.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칸이었거든요. 예, 흡을 작업하고 네팔림 다섯 개 채우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
라인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서리는 아우 영 아니에요. 렉 때문에 사냥이 안 돼. 지금 렉 때문에 사냥이 안 돼. 뭐 공격이 있던지 안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. 너무 많이 몰아놨더니 아까. 그래도 안 죽고 다들 잘 버티네요. 얘네들 이 정도 렉이면 벌써 누워야 되는데 안 누웠어요. 애들이 지금 두 명이. 돌아다니는 거 귀찮잖아요. 아까 미리 다 몰아놨죠. 몇 마리 잡았다 어떨려나. 빨간에 빨간. 리차드 이제 튕겼나 봐요. 나간 건지 튕긴 건지. 아유 개 빼게 해야 되는데. 뒤로 좀 빠져줘야지 몹이 들어오는데. 저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. 아, 렉 때문에. 되는데. 못 움직인대요. 아마 빠져나가지도 못할 거예요. 몸무리의 폐입니다. 아 죽겠다. 이래선 안 되겠다. 빠져줘야지. 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. 드디어
드디어 풀렸다. 드디어 풀렸다. 아, 풀렸어. 풀렸어. 바깥쪽부터 몰아가야 돼. 절대는 도저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막힌 거를 너무 몰아놨더니 몹이 안 움직이네요. 친구 하다가 렉 때문인가? 너무 몰아놔서 거꾸로 몹을 다시 빼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. 몹을 거꾸로 빼고 있어요, 지금. 넘어가면 죽을 텐데, 바보같이 렉 때문에. 네. 몹에 둘러싸여 몹세다. 몹에게 둘러싸여 보겠습니다. 렉이네요. 렉이 그냥. 네, 레벨업 했습니다.
돌려줘야죠. 다 녹았네, 그래도. 뭐. 아까 렉 때문에 엄청 안 죽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녹았네요. 허무하다. 다 잡았다니. 파밍 타임 주셔야죠. 맞습니까? 아직도 저기 많이 있네요. 곡을 몰아넣은 거를 찾아보러 갈까요? 줄기차게 쏟아붓네, 줄기차게. 거꾸로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목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총. 밀었다가 불렀다, 밀었다 불렀다. 누가 종 싫어한다던데.
따라왔어 파고트는 프랑스. 하루 종일 잡네, 하루 종일. 하루 종일 잡네, 하루 종일. 아직 후벌도 남았는데 후벌은 또 어떻게 잡냐. 이런 게 운부용 무기고요. 오, 처음 보는 건데 단발맛. 와우, 처음 보는 건데요. 처음 봤어. 좋은 거예요. 한번 써봐야지.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 나갔어. 남았는데 후벌도 안 갔는데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야. 아우,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. 아, 무기의 효과를 좀 볼까요? 아우. 안 되겠다. 이거는
좋을 것 같은데 이 무기는. 아 역시 이 무기는 안 좋아요. 이 지금 이 캐릭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재미로 갖고 있을만은 한데 구멍이 없어서 아쉽게도 포기. 나름 괜찮은데 아, 구멍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방에 아무도 왜 못 들어오는 거야? 아직 작업 남았는데 아. 아 이럴 때는 무기를 바꿔야 돼요. 무기를 바꿔줘야 돼요. 진짜 안 빠른. 가만. 뭐 요거 믿고 한번 가볼까? 렉을 발생시켜서 아마 사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. 아, 운영진 시스템.
돼요. 방패가 없으니까. 방패를 쳐야 돼요. 방패. 바닥에 불장판 까시고